우리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네, 네. 어려지는 네, 어려지는 힘이죠. 첫 번째는 X에 힘을 주지 말자.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얼굴이 좀 노안이 오잖아요. 네, 근데 네, 오늘 네. 노안 관리에 대해서 네. 정말 특별한 이야기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성형외과죠. 네. 바로박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님이신 반재상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인 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네. 반호박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인 반재상입니다. 네, 원장님 네. 명상이 자자해요. 아, 네, 그런가요? 명상이 벌써 네. 경력도 너무 오래되셨고 지금 병원 한 지도 벌써 21년 넘었으니까 21년. 저희 병원, 네. 그러니까 병원 개원한 지가 21년 그렇죠. 됐기 때문에 네. 이제 처음에는 네. 주로 이제 뭐 가슴 성형 이런 네. 거 많이 하다가 네. 네. 그다음에 중반 넘어서부터는 이제 가슴 성형도 좀 하지만 주름 성형을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네. 네. 그럼 그런 쪽으로는 지금 뭐 네. 엄청난 많은 건수를 하셨나 봐요. 주름 성형도 이제 각 파트별로 있습니다. 아. 그래서 뭐 이제 이 아래쪽 네. 뭐 이렇게 거상술 네. 그다음에 이쪽 가운데 눈 네. 밑에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눈 위에 처진 거 이제 각 파트별로 뭐 한 몇천 건 이상 했죠. 아, 네, 네, 각 네. 파트별로 네, 네, 뭐 네. 거의 뭐 이쪽으로는 대가시네요. 네. 네, 그럼 오늘 정말 궁금한 게 네. 이 주름에 대해서 대가시니까 네, 우리가 네, 어떻게 네. 하면 주름 관리를 평소에 잘해서 네. 동안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제일 네. 간단한 거는 네. 뭐 그냥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는 뭐 햇빛 네. 피해야 되고 그죠? 햇빛 피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뭐 네. 평소에 물 많이 많이 드시고 물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네. 나이가 들어서는 식단을 조절할 때 식단 할 때 이제 적절한 단백질을 먹어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팁을 드리자면 네, 정말 중요한 팁. 네네. 얼굴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얼굴 근육 운동을. 네네네. 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보는 순간 네. 아, 이 사람이 젊어 보인다 네. 할 때 저는 알죠. 아, 이분이 평소 표정이 저런 표정을 짓고 사시는구나. 아. 네. 그런 표정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그게 근육 운동이랑 관련된 거구나. 네. 네. 그러니까 알다시피 네네. 저기 얼굴에는 수많은 근육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그죠. 네. 얼굴에는 근육들이 있는데 네. 그 표정 근육들 중에 우리를 좀 어려 보이게 하는 근육들이 있고 네. 좀 나이가 들어 보이게 하는 근육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어려 보이는 근육들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귀엽고 좀 뭔가 친근감이 들면서도 네. 어려 보이는 얼굴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이제 그 쓰지 말아야 될 근육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근육들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네. 뭔가 나이가 들어 보이고 얼굴에 이제 필요 없는 주름들이 생기게 되죠. 얼굴 네. 구성하고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크게 보면은 눈하고요. 눈. 네. 눈하고 입. 네. 을 나눠서 이렇게 네. 3등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근육, 네. 요게 위쪽 3분의 1 근육. 네. 그다음에 요 입술에서 여기 가운데 3분의 1 근육. 네. 그 다음에 여기 입의 이 아랫부분의 3분의 1 근육이죠. 아, 네네. 그래서 근육이 크게 세 덩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 중에 1번하고 3번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은 저절로 나이가 들어 보여요. 네. 그러니까 눈 위 근육과 입술 네. 아래 근육. 그거를 많이 쓰면. 거기 많이 쓰면 안 된다. 네, 많이 쓰면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네. 가운데 근육. 네네. 요거를 많이 쓰는 사람은 어려 보이는 거죠. 아. 네.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은 뭐. 다 입꼬리 올리는 근육들이에요. 입술을 네. 올리는 근육들이에요.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되는 근육이죠. 그러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입꼬리를 네.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연습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신기하게도 이게 길어져요. 인중이. 아, 인중이. 네. 근데 이걸 근육을 많이 쓰는 사람은 여기가 짧게 잘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입꼬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처지잖아요. 네네. 근데 다 여기 근육들은 입꼬리를 들어 올리는 근육들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고. 아... 그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주름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이걸 열심히 쓰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입술이 올라가고 얼굴이 올라가 보이는 형상을 가지면서 이 아래쪽에 주름이 별로 안 생기게 되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네. 환자분들이 물어보세요. 아, 그럼 네. 자주 웃으시라는 얘기인가요? 웃으라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아니에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제 잠을 자는 시간 빼고 한 18시간쯤 만약에 깨있다. 네. 그랬을 때 자기가 표정을 짓는 자기 표정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짓는 자기도 표정? 모르게 네. 그 표정에 의해서 자기 얼굴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럼 계속 웃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보면 네. 이 세 번 여기 밑에 근육과 네. 이 가운데 근육은 네. 서로 동시에 수축이 안 돼요.
아고니스트 안타고니스트. 그러니까 뭐냐면 기량작용을 하는 거죠. 네. 얘가 수축을 하면 얘는 릴렉스를 하고, 그쵸. 얘가 수축을 하면 얘는 릴렉스를 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서로 반대작용을 하는 거죠. 하니까. 그래서 네. 평소에 자기도 모르게 혼자 네. 계실 때 네. 이제 만약에 마스크를 끼고 있다 그럼 네. 모르잖아 아무도 표정을. 네. 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하면서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힘을 주고 있죠. 그렇죠. 여기 3번 근육에. 3번 쪽에. 그쪽에. 네. 그럼 자연스럽게 2번 근육은 힘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여기는 쭈글쭈글해지죠. 주름이 생기니까. 그렇죠. 근육이 긴장을 하고. 그리고 이 근육은 하나도 힘을 못 쓰기 때문에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여기가 납작해집니다. 얼굴이. 네. 왜? 근육은 움직여야지 두꺼워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근육은 퇴화를 하게 돼요. 거꾸로. 그래서 1번 팁은 뭐냐면 3번 근육을 안 쓴다가 1번 팁이에요. 그래서 이쪽 힘을 빼야 되겠군요. 예, 평소에는 네. 마스크 끼고 계실 때는 입을 살짝 벌리고 계시는 거죠. 그게 1번 팁입니다.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쓰면 얘가 자연스럽게 얘가 릴렉스가 되는 거죠. 얘가 릴렉스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네, 네, 네. 어려지는 네, 어려지는 힘이죠. 어려지는 그럼 첫 번째는 네. 입술에 힘을 주지 말자. 입술에 그러니까 힘을 말자. 입술을 살짝 벌리고 살자. 그게 제 첫 번째 팁입니다. 네, 정말 좋은 습관, 네. 좋은 습관이 유래봐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럼요. 이렇게 입을 꾹닫는 거는 아무래도 이쪽 근육에 많이 힘이 가니까 긴장을 하고 자연스럽게 2번 근육에 힘을 빼게 되죠. 네, 네, 그런 거 네.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중요한 얘기주셨는데 네, 네, 근데 네. 이제 이미 조금 이렇게 좀 너무 근육이 발달 아래쪽으로 발달해서 그렇죠. 이렇게 노안이 좀 오신 분들은 네네.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 네,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강의도 하고 네. 막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안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은 한 60년 동안 뭐 예를 들면 50년 동안 고착화된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얼굴 근육의 습관을 바꿔주는 데는 보톡스가 역시 도움이 됩니다. 보톡스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육의 힘을 빼죠. 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3번 근육의 힘을 빼는 거예요, 먼저. 아. 거기다 잘 놔줘서, 보톡스를 잘 놔줘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턱끝 근육. 네. 여기 아래쪽에 있는 근육들이죠. 네네. 그 다음 뭐 입꼬리 내리는 근육. 네. 요런 데다가 이제 보톡스를 잘 놔줘서. 거기다 근육의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 얘네들을 연습시키는 거죠. 아. 몇 달 동안. 아. 네. 그렇게 하면 좀 모양이 달라지고 그렇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노안이 동안으로 좀 바뀔 수도 있다. 바뀔 수 있는 거죠. 보톡스 힘을 빌어서 네네네네. 아, 되게 중요한 정보네요. 네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기로 또 보톡스가 이게 계속 맞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네. 또 이제 오히려 너무 많이 맞다 보면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명쾌합니다. 이게 네. 어떤 거냐면 네. 보톡스는 얼굴에 근육에 얼굴 근육에 네. 안 좋은 습관을 교정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여기를 계속 움직이면 여기 주름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신 그거 하지 마세요. 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안 되죠. 자기도 모르게 되니까. 그럴 때 보톡스를 젊었을 때부터 좀 맞으면 이거를 못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 나이가 들었을 때 주름이 덜 생깁니다. 덜 생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원리를 모르고 그냥 보톡스를 맞다가 안 맞으면 주름이 더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절대적인 만약에 수치로 따지자면 한 번이라도 보톡스 맞은 사람이 그 부위에 주름이 조금이라도 덜 하겠죠. 아, 그러네요. 네. 힘이 덜 빠져 있었던 빠져 있었으니까. 그 기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네요.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근육도 안 움직이면 퇴화하잖아요. 그렇죠. 네. 퇴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복적으로 여기 약간 열심히 근육을 맞다 보면 이 근육이 좀 얇아집니다. 아. 그러면서 나중에 수축도 좀 덜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뭐라 그러나 내성 같은 게 생기지만 않는다면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자연스러운 한도 내에서는 네. 그 자기 안 좋은 습관을 좀 교정할 보톡스로 교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네. 그냥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그냥 그때뿐만 이렇게 해결하는 거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습관을 좀 교정하는데도 그렇죠. 큰 도움이 네. 되는 게 바로 보톡스였군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새로운 개념을 좀 네네. 배웠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 오늘 정말 오늘 제가 이걸 듣다 보니까 네네. 아, 이 동안 관리가 그냥 웃어만 웃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네, 관리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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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육도 좀 알아야 되고 네. 그걸 또 습관을 고치면서 보톡스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네, 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들 분들께 네. 동안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그냥 딱 정리 한번 하시고 끝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려우신가요? 동안에 대해서는 좀 어렵긴 해요. 네. 워낙 시술도 복잡하고 네. 그런데
첫 번째는 뭐냐면 좀 더 이른 나이에 이른 나이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첫 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좀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나이에 좀 더 이른 나이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까 그걸 고민해 보시는 게 첫 번째 팁입니다. 아, 네, 정말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우리 이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열심히 한번 또 네. 얼굴 관심 가져주시고 네. 동안 관리 잘하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다음에는 또 한번 또 모시고 네.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